과하게 웃기려고 했거나 너무 지나친 야드립이거나 그런 경우는 답변을 들으실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단발 vs 장발. 저는 보시다시피 장발. 남이 쓰던 팬티 대 남이 쓰던 칫솔. 그나마 칫솔이 낫지 않을까요? 네. 얼공 vs 유튜브 접기. 유튜브 접기. 자, 연주 듣고 가실게요. A컵 대기 vs 키 148 대기. A컵 대기를 선택하겠습니다. 키가 큰 게 너무 좋아요. 카레 맛 똥 vs 똥맛 카레. 이것도 일단 먹어야 되니까 카레 맛 똥이 낫지 않을까요? 근데 똥맛 카레는 진짜 그건 똥보다 못한 거니까. 한조 vs 위도우 메이커. 당연히 위도우 메이커겠죠? 100kg 찌기 vs 100km 달리기. 근데 저는 솔직히 100kg까지 찔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살이 진짜 잘 찌는 체질이라서 3개월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90kg까지는 싹가니. 남자는 위 vs 아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위 아래? 1년 동안 머리 못 감는 대신 이 닦을 수 있음 vs 1년 동안 이 못 닦는 대신 머리 감을 수 있음. 이 닦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 머리 안 감고 정말 오래 있을 수 있거든요. 다이어트 성공한 크리스 프렛 vs 다이어트 실패한 크리스 프렛 닮은 남편. 다이어트 성공한 크리스 프렛이요. 하트. 친구 팬티 속에 내 손 vs 내 팬티 속에 내 손. 이게 친구 팬티 속에 내 손? 친구 팬티 속에 내 손? 뭐 다 내 손인데 약간 질문을 잘못 쓰신 것 같은데. 왜 죽는지 알기 vs 언제 죽는지 알기. 왜 죽는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미시 나 싱글 전성기는 언젠가요? 전성기는 지금 이 순간. 방구 냄새 발냄새. 풍자는 바로 방구보단 발냄새가 낫다. 발은 신발에 봉인이 되지만 방구는 봉인이 안 되잖아요. 치마 vs 바지. 치마! 치마! 다시 태어난다면 키 큰 존잘남 vs 눈이 여신. 저는 다음 생에 꼭 존잘남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여자 저 여자 다 꼬실 거야. 유튜브 vs 인스타. 솔직히 인스타 하는 게 더 재밌기는 한데 일단 유튜브를 먼저 하다가 인스타를 한 거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한 꿈과 야망은 있지만 재미있는 인스타가 더 많습니다. 19금 밸런스 질문 vs 노잼 밸런스 질문. 당연히 노잼 맨 별로지. 나랑 사귀기 나랑 떼기 때리기 아기 때리기. 청소 못하기 vs 요리 못하기. 저 청소 못하기요. 저는 정말로 요리를 잘하고 싶어요. 계란말이 대 계란찜. 저는 계란찜 좋아합니다. 결혼 vs 연애 10명. 저는 결혼을 고르겠습니다. 둥둥. 선을 넘을랑 말랑한 질문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달달 vs 짭조름. 전 달달한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선을 넘은 거는 읽지 않으면 됩니다. 5만 구독 얼굴 공개 vs 2만에서 멈춰있고 얼굴 공개 안 하기. 저는 사실 그냥 지금 이대로도 너무나 재밌기 때문이죠. 얼굴 vs 비키니. 개 추운 날 붕어빵 사먹기 vs 개 더운 날 아아 빙수 사먹기. 이건 그냥 잘 먹으라는 얘기죠? 얼굴 100억 받고 랜덤 돌리기 대 그냥 그대로 살기. 100억을 받고 랜덤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vs 강아지. 당연히 우리 집에는 애옹이가 있어서 애옹이로 하겠습니다. 남편이 유튜브 하기 vs 남편과 유튜브 하기. 남편이 유튜브 하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에 게임 방송을 한다면 시청자 참여로 찾아가서 이렇게 꼬셔보는 거죠. 오빠 저 여잔데요. 그럼 과연 그는 넘어갈 것인가? 남편이랑 오마카세 먹기 차은우랑 삼각김밥 먹기. 차은우 송강호 빵 사주기 송강호 빵 사주기. 송강호 빵 귀여움 vs 잘생김. 저는 귀여운 걸 더 좋아합니다.
다시 유튜브를 해도 지금과 똑같은 컨셉, 지금 vs 지금과 완전히 다른 컨셉의 유튜브 하기. 지금과 완전히 다른 걸 한다면 게임 방송을 해보고 싶어요. 10년 동안 구독자 수 1만 명 vs 500만 유튜버의 고양이 되기. 고양이 되기! 짧지만 짧은 시간 vs 작지만 긴 시간. 모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목욕탕 긴급 탈출시. 얼굴 뭐야? 뭐라고? 얼굴 가리고 몸 보이기. 몸 가리고 얼굴 보이기. 얼굴을 가리고 몸을 보이기. 남편이랑 집에 있기. 혼자 유럽 가기. 일단 혼자 가는 게 좀 무서운데요. 혼자 가지 않고 남편이랑 집에 있겠습니다. 대머리가 된 남편. 털복숭이가 된 남편. 대머리 하겠습니다. 바로 옆집에 이사온 이웃이. 나의 전남친 vs 남편의 전여친. 저는 남편의 전여친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보고 말겠습니다. 순간 이동 능력. 투시 능력. 당연히 순간 이동 능력 아니겠습니까? 넷플릭스 vs 유튜브. 저는 유튜브 영상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강아지상 고양이상. 강아지상 호날두 vs 메시. 메시. 언제 나 사랑해? 언제나 사랑해.